짜장라면 골라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슬라임 따라잡기 시간. 멜팅문의 핫케이크 슬라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준비물은요. 클리어 슬라임 두 개. 이게 핫케이크의 빵 부분이 될 거고요. 이거는 핫케이크의 소스 부분 만들어 줄 거고요. 얘는 핫케이크의 버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클리어 슬라임 두 개랑 천사점토예요. 자,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버터부터 만들어 줄 건데요. 버터는 천사점토를 활용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천사점토에 노란색 색소를 조금만 넣어줄 거예요. 버터의 그 노란색 느낌이 아닌 상아색 느낌을 잘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한 방울만 딱 넣어주었는데요. 좀 진할 수도 있겠는데 걱정. 아이보리색이 나와야 해요. 자, 이렇게 버터 색깔이 됐습니다. 어떤가요? 버터색 같나요? 자, 이거를 예쁘게 뭉쳐서 뚫려다가 잘 넣어줍니다. 자, 다음은요 시럽을 만들어주도록 할 거예요. 시럽은 클리어의 투명한 느낌을 잘 살려야 되기 때문에 치열 물감을 활용해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갈색을 넣어주고요. 고동색을 넣어주고요. 자, 이제 섞어주도록 할게요. 비포가 빠지면 색깔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잘 생각해줘가면서 넣어줍니다. 이 슬라임의 역할이 소스이기 때문에 글리세린을 넣어서 많이 부드럽게 해줄 거예요. 일반 슬라임보다 손에 조금 더 잘 붙어도 되니까 손 시럽의 느낌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진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고동색을 넣어주겠습니다. 여기다 향도 메이플 시럽이나 카스테라 향을 넣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멜팅문에서 파는 핫케이크는 카스테라 향이 난대요. 소스 색깔 내는 것부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사서 가지고 노는 걸 추천드려요. 손에 이렇게 딱딱 달라붙게끔 만들어주고 팬케이크의 빵 부분에 푹 섞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현해주도록 할게요. 기뻐야 예쁘게 빠져서 맛있는 시럽이 되어주렴. 자, 이렇게 시럽이 완성되었고요. 다음! 클리어 슬라임의 팬케이크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만들 건데요. 그 멜팅문에서는 베이스 슬라임이 샤베트 질감이라고 해요. 저는 여기다가 샤베트 질감이 아니고 천사점토를 조금 넣어서 진짜 빵 같은 느낌이 조금 더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천사점토를 아주 조금만 넣어줄 거예요. 색상 표현만 될 수 있도록 이 정도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우선 노란색 색소를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색상을 잘 봐가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노래지면 팬케이크 가루 같지 않겠죠. 그래서 우선은 섞어주고 봐가면서 첨가한 걸로 할게요. 색소 한 방울만 넣었는데도 완전 강력크. 황토색 수채화 물감을 칠해주도록 합니다. 더 빵 같아졌으면 좋겠어요. 빵은 조금 댕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서 댕댕하게란 액티를 조금 더 여유있게 부어주세요. 왜냐하면 버터를 천사점토가 역할을 할 거고 시럽을 더 시럽 같은 느낌이 나기 위해서 글리세린을 많이 첨가해줬기 때문에 이 빵만큼은 조금 더 잘 안 늘어나게끔 만들어줘야 세 개가 다 합쳐졌을 때 플레이하는데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빵 반죽 같은가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기포가 빠지면 소스를 쑥쑥쑥 붓고 이 천사점토를 버터 모양으로 만들어서 떡 넣으면 됩니다. 자, 이 시럽이 기포가 빠질 때까지 이틀만 기다려줍니다. 자, 이렇게 3일이 지나고 제가 만든 핫케이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핫케이크의 밀가루 반죽 베이스부터. 아직 기포가 덜 빠지기는 했는데 지금 너무 추운 곳에 있었어서 진짜 핫케이크처럼 동그랗게 펴주고요. 우와, 진짜 핫케이크 같대. 자, 이제 두 번째 시럽. 시럽을 여기다 이렇게 뿌려줄 건데 제가 일부러 시럽은 좀 이렇게 손이 달라붙도록 쫀쫀하게 만들어줬어요. 시럽이 조금 이렇게 펴서 좀 더 시럽을 넉넉하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맛있는 핫케이크. 이렇게 소스처럼 모양을 내주기도 하고요.
됐습니다. 자, 여기에 천사정도로 버터를 모양을 만들어줄 거예요. 버터 모양을 점점 커지고 있는 팬케이크. 팬케이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달라진 부분을 붓에 물을 묻혀가면서 맨들맨들하게 표현해줄 거예요. 자, 진짜 칼로 각을 잡아서 예쁜 모양으로 진짜 버터처럼 잘라줍니다. 버터까지 이렇게 완성되면 착 올라줍니다. 우와! 핫케이크 먹고 싶어! 어때요? 예쁘지 않나요? 자, 이제 이 핫케이크를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손으로 한번 눌러줘 보겠습니다. 버터 먼저. 시럽이랑 같이. 여기 버터가 보이시죠, 여러분? 버터랑 시럽이랑 빵이랑 잘 섞일 수 있게 섞어주세요. 오! 진짜 손에 버터 묻은 듯. 슬라임 청소기! 색깔이 조금 변했어요. 갈색 시럽이랑 아이보리색 천사점토 슬라임이 만나서 색깔이 조금 변했어요. 자, 잘 섞이도록 반죽을 해줍니다. 자, 잠시 들어보는 핫케이크의 ASMR. 소스를 다 부어줬는데도 약간 핫케이크에 밀가루 반죽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지금 약간 추워서 댕댕하긴 한데 슬라임 느낌 재질도 좋고요. 멜팅문에서 파는 핫케이크는 샤베트 질감인데 저는 일반 클리어 슬라임을 활용해서 만들어봤습니다. 핫케이크를. 이 레시피는 제 마음대로 만들어본 레시피예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